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호주에 델타 변이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대상 연령 제한을 없앴지만 그동안의 강력한 봉쇄령이 역설적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윤영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시드니 공항 리무진 버스 기사가 외국인 승무원으로부터 감염되면서 촉발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시드니 지역에서만 보름 만에 200명에 가까운 감염자가 나오자 당국은 시드니와 인근 지역에 봉쇄령을 내리고 필수 목적의 외출만 허용됐습니다. What is really scary about the Delta strain? If you look at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you know, two cases become 20, become 100 or 200 very quickly. 하지만 반복되는 고강도 봉쇄령에 정부가 백신 접종률은 높이지 못하고 봉쇄만 거듭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ook, it's devastating. You know, when the country's broken up into states with border closures, it's has a terrible effect on the economy and people's just general health. So 자영업을 하시는 교포들이 많은 상태인데 그런 교포들께서 좀 어려운 상황이 다시 또 직면하고 있어서 좀 풀리다 싶으면 다시 봉쇄하고 실제로 호주의 2차 접종률은 약 7%.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호주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부작용 사례가 들리니까 굳이 내가 당장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고 백신을 많이 미루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델타 변이의 첫 감염자인 60대 공항 리무진 버스 기사 역시 고령의 고위험 직업군인데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 불신에 따른 낮은 접종률과 국경 방역의 허점이 이번 확산 사태를 부른 만큼 백신 접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접종을 해야 될 요양원에 있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이런 사람들조차도 30% 40%가 완료가 안 될 상태입니다. 거기에 또 일선 보건 근무자들한테 의료가 아니,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안 맞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당국은 오는 9월까지 모든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백신 의무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인 만큼 낮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강도 대책도 내놨습니다. 그동안 혈전 부작용 우려로 60세 이상에게만 허용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성인에게 접종하기로 하고 자문 의사에게 면책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강력한 봉쇄로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백신 확보와 접종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기한 봉쇄와 고립만으로 팬데믹을 이길 수 없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